이제 200페이지 추구유를 보세요. 조구는 관유윤이 정이면 길하니 출문규면 유공하리람. 국어수시 진책고 차통지주로 유소수자야람. 관은 주수야니 기유소수면 시기소주수이 유편역야람. 고로왈 관유유정길이라 소수득정즉길야님 유유이 부득정이면 내과동야람. 출문교 유공은 인심소중이 다소친해자야님. 상인지정은 애시즉 견기시하고 오지즉 견기비구로 천오지하는 수실이 다중하고 소증지하는 수선이 미오야니. 구이친예이 수지즉 시는 사정소연이 기합정리요. 고로출문이 교즉 유공야람. 출문은 미비산일이니 교풀이사구로 기수이탕이 유공이람. 괴이물수로 위의하고 교이수물로 위의람. 조구이양거하야 위진지주하님 괴지소이위수자야람. 기유소수적 유소편주의 변기상의님. 유특기정즉길하고 우당출문이 교하야 불사기수적 유공야람. 고로기상전이어차니 여인이계지람. 상말관유유의 충정이면 길야님. 기유수이변의 필소종이 득정즉 길야님. 소종이 부정즉 유회리니람. 출문교 유공은 불시랴람. 출문이 교의 비견어서면 기교의 필정의니 정즉 부실이 유공이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때는 이런 데서 배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글을 쓸 경우가 있지요. 제가 오늘 우연찮게 95년도에 출문교라는 걸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써보니까 아 지금 봐도 참 이 여기 있는 구절을 참 잘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한 번씩 써보면 오래 갈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초고는 관유윤이 정이면 길하니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관자는 그냥 주관할 관자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를 주관하는 거니까 왜 관자를 썼는고 하면 밑에 있는 내괴가 동 움직일 동자를 나타내는 진괴인데 진하련 맨 밑에 있는 그 양이오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하는 주관을 하다 보면 변화함이 있게 되니 그 변화할 때 곧 바르게 변화한다면 길할 것이다. 근데 이 자체 전체의 상황이 따라갈 숫자, 따를 숫자, 따르게 할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문교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물 안에서만 저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횃대 밑에서 왕팔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저 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라 이거죠. 그 얘기는 교유의 표폭을 넓히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했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 많은 더 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출문교예요. 출문교면 유공하리라. 공이 있을 거다. 국어 수시 진체요. 이 구는 양효지요. 양효가 수시 따르는 그런 때에 있어서 따르는 때에 있고 양효로서 따르는 때에 있고 양효는 아시다시피 추진력이 있고 남 밑에 있길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진체. 진은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진이 체에 있어요. 자, 동지주라. 또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주축이 됐다 이거죠. 유소수자라. 그런가 하면은 유소수자, 따르는 바가 있는 사람이다. 추종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은 주수야니 관이라는 것은 주장할 주자에다가 지키실 자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니 기유 소수면 이미 기자예요. 이미 따른 바가 있게 되면 따른 사람들이 있게 되면 시기 소주수 유변형해라. 이것이 바로 그 주수 그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바가 변혁함이 있다는 거다.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할 관유유 정길이라. 그래서 주장할 관자로 해석할게요. 주장함에 변화를 두게 된다면 곧게 나가서 길할 거다. 소수 득정즉 길냐니 따르는 바가 발음을 얻게 되면 즉 바르게 나가면 길할 것이니 유유히 부득정이면 변화를 준다고 하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네 과동냐라. 그건 잘못 움직이는 거다. 출문교 유공은 인심 소종이 사람들 마음이 따르는 바가 즉 사람들 마음속에 따르는 것이 다소 친해자야니 다 소친해자예요. 친히하고 사랑하는 바에 많이 있어요. 즉 사랑하는 사람들 말을 잘 따른다 이거예요. 상인지정은 예지즉 견기시하고 오지즉 견기비고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은 그를 아끼고 좋아하게 되면 그의 옳은 점만을 봐요. 그리고 미워하게 되면 견기비 그 그릇된 것만을 본단 말이에요. 고로 천우지어는 천은 아내 첫자고 노자는 자식들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의 말은 수실이 다중하고 비록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고 소증지어는 수선이나 위오야니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은 비록 옳지만 위악이아니 아까는 시로 본다면 여기는 악으로 봐야 되니 그거를 또 다 악으로 여긴다 또는 미워하게 된다.
따를 숫자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구이 친해이 수지면 진실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만을 따른다면 시 사정수연이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허여한 바야. 그냥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따르는 바가 되니 기합정리리오 어찌 다른 이치에 합치가 되겠는가. 고로 출문이교 즉 그래서 문 밖으로 나서면서 교육의 폭을 넓혀간다면 유공자라 공이 있게 된다는 거다. 출문은 위, 비, 산일이니 출문이라는 요 두 글자는 사사롭게 친하는 것이 아니야. 교, 불, 이삭으로 사귐의 사사로움으로 써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 당이 요공이라 따르는 것이 합당하면서 공을 두게 될 것이다. 되게 그렇지요? 아무리 그래도 내 식구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바른 이치인가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라는 거죠. 괴 이 물수로 위의하고 이 숙괴 전체 괴에서는 물수로서 의를 삼았어요. 물은 남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남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서 의리를 삼았고 이 효는 초구효부터 이게 효 있잖아요. 효는 이 수물로 위이라 물건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의리를 삼았다. 즉 남을 따르는 이치. 이 괴 전체는 남이 나를 따라오는 이치. 여기 효에서는 내가 남을 따라가는 이치를 가지고 상황 상황마다 바뀌잖아요. 그걸 가지고 의리를 삼았다. 그래서 거기 물수 수물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초구효인데 초구효는 이양거하야 양효로서 맨 밑자락에 있어서 위진지주하니 진 그 우레의 추축이 되었으니 괴지수 이위 수자야라 괴가 이 숙괴 전체가 그 수가 되는 이유가 된다. 기유 조수면 이미 따르는 발을 두게 되면 즉 유, 소, 편주의 변기상의니 그 치우칠 편자죠. 치우치게 주장하는 바를 두게 되면서 그 상도를 변화하게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유, 듣기 정직 오직 그 정도를 얻게 되면 키라고 우당 출문이 교와야 또 마땅히 문 밖으로 나서서 즉 문 밖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의 범주를 벗어나서 사람들과 사귀어서 불사 있으면 그 따름을 사사로이 하지 않으면 유공야라 공이 있게 될 거다. 그러기 상점이 여차하니 그러다 보니까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으니 여인이 되리라 또한 그걸로 인해서 경계사를 붙인 거다. 상활 광유유의 종정이면 길냐니 그 주장함에 변화를 두매 종정 바른 것을 정도를 추종하면 길할 것이니 기유수의 변에 이미 따름을 두고서 변화할 적에 필소종이 반드시 따르는 바가 특정적 정도를 얻으면 길할 것이니 소중히 부정적 유희린이라 따르는 바가 내가 따라갈 사람이 그 바르지 못한 사람을 따라간다면 뉘우침과 아쉬움이 있을 거다. 출문교 유공은 불신이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서서 한다 해도 잃지 않는 거예요. 출문이교의 비견허사면 문 밖으로 나서면서 사귈 적에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만 않는다면 기교 필정이니 그 사귐이 반드시 바를 것이니 청즉무실이 유공이라 바르게 되다 보면 실수는 없고 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